손떡손떡 맛있었다. 세윤이 형은 제일 많이 먹었어. 세윤이. 제일 많이 먹은 거야. 아니, 야, 문세윤 너 너는 페널티가 있을 거야. 점심 페널티야. 아까 이모한테 얼마나 절박하게 말했는 줄 알아? 이모, 제발, 이거 구멍 티 안 나게, 구멍이야, 구멍 티 안 나게. 어, 너 밑에 거 구멍 그대로 꺼주시면 안 될까요? 밑에 것도 구멍 구멍이 한 바뀌었어. 번만. 다른 구멍으로 안 나오게, 제발. 제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소 형은 징역 한 6개월은 살고 나와야 돼, 이거. 너 여기 바로 법정 구속이야. 왜냐면 이거는 아까 분명히 거짓말을 해서 형들이 핫도그 사라고 3,500원을 사기, 줬는데 사기도 있다, 사기. 어, 사기도 있지, 형은. 난 참았어. 내 거 만들려고 그랬는데 온 거야. 나 못 먹었어. 자기 진짜 거짓말했고 공금 횡령죄 그리고 제일 많이 먹었죄.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안 먹었다고 거짓말했어.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먹었죄.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내가 인정할게, 다. 오케이. 인정하고 그 대신 잘 들어. 딘딘이 마지막엔 이렇게 됐지만 내가 배신해서 걔는 나랑 같은 통속이었어. 아. 얘는 나랑 같은 통속이었어. 어떻게 할 거야, 얘는? 아니, 그러면 나는 집행유예고 형은 징역이야. 집행유예도 못 먹어. 집행유예도 못 먹어. 얘도 너도 페널티 있어야 돼. 안 돼. 형 돈 안 냈잖아. 형 돈 한 푼 안 냈잖아. 야, 솔직히 우리 둘이 손떡 솔직히 우리 내려라 그래, 돈 없는 형. 솔직히 우리 둘은 손떡손떡. 아니, 이게 무슨 기생충을 태우고 가네, 우리가. 야, 중간에 갓길을 세워. 중간에 갓길을 세워. 내려. 우리 아까 전에 싸우지 말자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 회차는 좀 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그렇죠. 보듬어주는 걸로. 아니, 정훈이 형이 정리해주세요. 아니, 정훈이 형이 정리해주세요. 최후 변론 기회를. 최후 변론 기회, 오케이, 드립니다. 문세윤 씨와 저는 다른 형량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놀아놨어요. 저에게 제가 있다면 동생을 막지 못하고 동생이 나쁜 짓을 할 때 같이 동조 막지를 못하고 동조했다는 아이고 모기가 이렇게 제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제가 그때 딘딘이를 좀 말렸다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딘딘이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널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8개 먹은 사람이 할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판사님, 8개 먹은 사람이 할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퍼포먼스로 말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성이 듭니다, 반성에. 예.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두 개를 뺐어. 우린 두 개를 먹었어. 닭갈비랑 딱 막국수. 세윤이 형 점심 페널티. 아, 두 분의 죄질은 상당히 안 좋으나 뉘우치고 있는 점. 예, 오늘 하루 종일 봐주십시오. 하지만 두 분 다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아직까지도 서로를 용서를 못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동등하다고 보고 두 분에게는 볶음밥 금지령만 내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와! 나이스! 최고 역량 볶음밥을 나왔습니다. 제값을 치르게 됐어요. 연판사님, 와, 엄청 멋있었습니다. 야, 진짜 멋있다. 이 형 제가 배운 사람 많네. 야. 깔끔하다. 볶음밥을 못 먹게 된 딘딘, 그리고 세윤이. 어, 한 박스 10,000원부터라니, 귤? 어, 한 박스 10,000원부터라니, 귤? 야, 저 사자. 그러 하나 먹을래? 형, 한 박스 계속 먹자. 어? 이게 낭만 아니야? 낭만 여행? 이거 만 원이면 형 한 박스 만 원 맞대. 와, 너무 큰 거 아니야? 이 정도야? 우와. 나도 좋아. 좋아. 야, 퀄리티 좋은데? 오. 형님. 옥수수 있어요? 옥수수는 얼마예요? 야, 너무 뻥뻥 쓰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림은 있어. 이거 낭만 이거. 그래, 맞아. 국도행. 아, 여행 온 거 같아.
그래 이거지 얘기야. 형 이거. 야 근데 엄청 재밌다 나. 어? 아, 먹자 일단 먹자. 오 옥수수 뜨거워. 옥수수 찐 먹어야 돼. 와우. 아. 오 맛있어. 와 쫀득쫀득해. 와 쫀득쫀득해. 찍인다. 찍여. 맛있네. 되게 좋아. 와. 나는 국도에서 옥수수 먹으려고 온 적도 많아 진짜. 진짜? 여기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어 그래? 나는 이렇게 일부러 막 세워서 먹는 게 처음이야. 아 그래요? 나도요. 그런 거 있잖아, 술빵. 어. 오. 보통 빵 이런 거랑 같이 밥 찐빵이다. 오, 초콜릿.